저희 남편은 명절에 단 하루도 처가에서 잠을 잔 적이 없어요. 처가에서 잠을 잔 적이 없어요. 아, 왜? 늘 저만 친정집에 내려주고 남편은 친구들 만나서 1박 2일 외박을 하고 놀거든요.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친정 부모님은 부부싸움 한 줄 알고 제 안색만 살필 뿐입니다. 저는 남편 친구들이 다 결혼하게 되면 명절에 남편과 함께 친정에 갈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남편 친구들이 다 결혼을 한 지금까지도 호텔 방 잡고 진정한 외박을 합니다. 대박이다, 와. 언제까지? 부럽다. 진정한 외박을 합니다. 언제까지 기다려줘야 할까요? 남편이 명절에 외박하지 않는 날이 올까요? 라고 사연이 와주셨습니다. 또 이거 들어봐야 돼요. 저는 이제 항상 이 사연만 보고 일단 단정 짓지 않습니다. 근데 사연만 봐도 충격이긴 하네요. 남편분 혹시 어디 계신가요? 어, 저기 예. 아, 사연의 주인공이시군요. 네네네. 아니 명절날 친구들이랑 노느라고 처가에서 잔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해주셨거든요. 우리 아내분이 시댁 가서도 똑같아요. 그래도 똑같아요. 아, 저만 놓고 나가죠. 저만 놓고 나가죠. 근데 코미디언으로서는 진짜 재밌는 상황이거든요. 다들 그래요. 아, 혹시 여자 있는 거 아니냐. 어디 갔는지 한번 봐라. 그치, 그럴 오해를 할 수 있죠. 이제 물어보죠. 뭐 하고 놀았어? 그치, 그게 중요하죠. 어디서 놀았어? 어. 누구랑 놀았어? 그러면은 친구들하고. 네. 어, 친구들하고. 뭐 여기서 밤샜어. 뭐 얘기하다 밤이 새졌어. 되게 찝찝해. 그렇게 지나면서 이제 방 잡았어. 어? 방을 잡았어? 방을 잡았어? 거기서 뭐 했어? 거기서 뭐 했어? 브루마블을 했다. 아. 브루마블을 했다. 아. 브루마블. 남자가 나 40에 브루마블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? 브루마블. 투자를 배우기 얼마나 좋은 게임입니까? 전 세계를 이해하는 거잖아요. 황금 열쇠 좀 까보고 싶어. 중요한 건 지금 오늘 이 자리에, 이 자리에 그 친구들을 같이 모시고 오셨죠? 네. 혹시 친구들 어디 있어요? 브루마블 크루. 그 친구들. 자, 브루마블 크루 손 드세요. 나 같이 주사위 던졌다. 주사위 던지신 분. 이제 브루마블을 한 건 맞는데요. 네. 브루마블을 저희 말고 크루들이 더 있어요. 더 있어요? 그럼 8인님까지? 3명이, 네. 3명이 더 있어요. 오지 못한 세 분이 지금 무인도에 갇혀 계신다고. 같은 숫자 나와야지 나갈 수가 있거든요. 브루마블은 누구 거예요? 내 친구가 문구점을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요. 아예 업자가 있군요. 명절 말고도 혹시 외박을 하시나요? 아닙니다. 명절 말고는 외박 안 합니다. 아, 그래요? 아내분한테 한번 여쭤볼게요. 명절이 아니면 절대 외박을 하지 않으십니까? 친구들하고 이제 뭐 미리 얘기를 합니다. 바로 바뀌는구나! 그 이런 상황들, 이런 외박 모임들 우리 아내분은 좀 이해를 하세요? 네, 저는 별로 상관을 안 해서. 근데 제가 보기에 와이프분들이 성모 마리아 같으시거든요. 네, 아니. 이거는 어떻게 하자를 떠나서 제가 한번 이 주제를 던지고 싶다는 거죠. 우리가 나이가 먹으면서 우리는 자꾸 뭐가 붙잖아요. 이름 앞뒤에. 네. 과장님도 붙고 교수님도 붙고 유명 연예인도 붙고 셀럽도 붙고 사장님 붙고 뭐 붙어요. 그리고 또 하나 붙는 게 상처가 붙어요.
사기도 당하고 배신도 당하고 이별도 하고 근데 이것들을 버리고 자기 이름으로만 있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그렇게 있을 수 있는 이거는 정신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하다는 거죠. 어마어마하게. 제가 보기에 남자들이 50, 60, 70, 80 먹고 건강하게 살려면 제가 보기엔 소년성이 좀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. 나의 옷을 훌떡 벗고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내 친구들. 사회적인 내 옷이 있거든요. 내가 어떤 연기도 할 필요 없고 어떤 잘난 척도 할 필요 없고 그거의 결정판이 부루마블이다. 근데 보통 이제 나이 먹고 밖에서 만나면 야 뭐 이번에 부동산 어디 거기 괜찮나? 아 빌딩 하나 세워야지. 어 뭐 그런 뭐 빌딩 뭐 이런 얘기를 하지. 근데 그게 뭐 좋은 거고 돈 버는 거지만 남자들 안에 소년성이 있거든요. 맞아. 그 저는 그게 무슨 마음인지 좀 알겠어요. 나도. 되게 어렸을 적 친구인 거죠, 그러면? 네, 고등학교. 봐봐요. 사회를 알기 전에 마지막 친구들이거든요. 네가 밖에서 뭘 하든, 네. 돈이 얼마나 많이 있든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그냥 우리의 이름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루마블. 그 부루마블. 부루마블 재밌어. 아니, 친구분들 제 얘기, 제가 이거 정말 이런 게 좀 있지 않나요? 100% 공감합니다. 봐봐요. 그리고 네. 또 특별히 아내분들이 성모 마리아의 마음으로 진짜 아내 남편들이 그걸 못 느끼게 이렇게 되게 해준 것 같아요. 진짜. 그리고 그러려면 평상시 남편들이 그만한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아내도 그런 배려를 하셨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저는 계속해라 부르마부를. 선생님 근데 명절날이 겹치면은 요건 어떻게? 그러면은 이제 아내가 바뀐다. 아 명절날에 하면 그거는 바뀐다. 조금 근데 이제 위험하다. 근데 이틀 우리가 왔는데 이틀 다 부르마부를 하는 거는 자기야 나도 자기를 팔아버리고 싶거든. 그러니 하루 정말 친구들하고 재밌게 그냥 잠도 자지 말고 그냥 재밌게 놀다 와. 기분 좋게. 근데 또 그래도 어른들 걱정하시고 그러니까 역할 연기 한 번만 해줘. 이게 조금 타협이 됐으면 좋겠어요. 남편들이 알 거예요. 아, 와이프가 나의 내 친구들과의 그거를 지켜주는구나. 근데 저는 너무 부럽고 보기 좋습니다. 다음 비밀은요 좀 충격적이에요. 김창호 선생님이 약간 귀를 좀 막으셔야 될 것 같은 게 좀 놀라실 것 같아서 자 남편이 김창호 선생님을 엄청 싫어해요. 엄청 싫어해요. 남편이 김창호 선생님을 엄청 싫어해요. 김창호 선생님을 김창호 선생님을 엄청 싫어해요. 같이 TV를 보다가도 선생님이 나오면 못 보게 채널을 돌려버릴 정도입니다. 반면에 저는 김창호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. 어쩔 수 없이 요즘은 남편 없을 때 몰래 보고 있답니다. 선생님의 재치 있는 지혜가 필요해요. 도와주세요 하셨습니다. 언젠가 올 줄 알았는데 그 오늘이었군요. 근데 이분은 지금 이 자리에 오셨는지도 사실 그러게요. 개인적으로는 같이 오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들긴 하는데 그러게요. 어디 계시죠? 지금 어디 계신지 혹시 손을 들어보자. 오! 저기! 어디? 저기 뒤에 계십니다. 이거! 저 형님! 시작할 때 저 어떻게 시작했는지 저 형님 알거든요. 유일하게 다 박수 치고 계셨는데 저 형님께서 이렇게 보고 계셨거든요. 진짜 저 양 팔걸이에. 남편분이 김창호 선생님 싫어한다고 하셨잖아요. 네. 어떤 점이
왜 그렇게 싫다고 하시나요? 소통으로 좀 부재가 많이 있으니까 좀 그 강의를 듣고 좀 풀었으면 해서 소개를 하거든요. 그러면 저런 말은 나도 한다. 그러면서 저런 말 듣지 말고 그런 거 보지 말아라.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진짜 TV에서 함께 본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. 아 그리고 또 어떤 게? 생긴 게 뭐 재수 없다? 재수 없다? 아마도 그러니까 잘생겼다는 표현을 그렇게 그렇죠. 한 것 같아요. 아니,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. 기생오래비 같다는 얘기에서 많이 들었습니다. 아니 근데 뭐 우리 강사님이 남편분들 중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뭐 타격감이 뭐 그렇게 뭐 괜찮아요? 괜찮겠어요? 미안해. 진짜. 아니 근데 아내들이 남편을 볼 때 내 남편이 들어야 할 말이 있잖아요. 네. 그러면 이제 여성들이 그때 추천을 하잖아요. 근데 그때 여성들이 보통 자기야 김창옥 강사님 알아? 김창옥 교수님 알아? 그러면 남자들은 일단 저부터도 님이라는 단어를 자기 와이프가 다른 남자한테 붙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. 뭔지 알겠어. 자기야 뭐 김창옥 강사님 알지? 너무 좋아. 그러면 그 새끼가 지가 말한 대로 사냐? 나 딱 꼬마라 그런 새끼들. 좋아한다 좋아한다. 그렇게 말하셨어. 좋아하신다. 그 생긴 건 기생오래비처럼 느끼하게 생겨가지고 땀을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해서 먹고 살아야지. 유튜브로 아줌마들한테 이거 털어가지고. 그러면 이제 와이프는 자기야 왜 그렇게 대도 안 한 말을 해. 좋은 얘기를 들으면은 듣고 자기도 변하려고 해야 돼. 가서 살아 그 새끼라. 그 좋은 새끼하고 살라고. 나는 그런 감동이 없는 놈이야. 그러면 아유 인간아 좀 듣고 좀. 아유 무엇을 해봤어요. 서워. 순간 방송사고인 줄 알았어요 저. 저 형님 제 스타일입니다. 지금 열이 잔뜩 올라오니까. 바로 그냥 캐시미어 벗어버리시잖아요. 그래서 제가 형님.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님이라는 단어는 좀 빼고 소개를 해라. 차라리 이름만. 자기야 김창옥이라는 강사가 있는데 뭐 내용은 별로 없는데 그냥 좀 웃기더라고. 자 제가 지금 웃기더라고 할 때도 저를 띄우면서 말하지 않잖아요. 웃기더라고. 내용은 별로 없어. 낮춰야 되는구나. 자기야 이거 한번 들어볼래? 그냥 똥 쌀 때 들어 자기야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들어요. 근데 자기가 다 아는 내용이야. 그러면 남자들이 그럼 한번 들어볼까? 이렇게 한다고요. 한번 나 얘기해줘 봐봐. 자기 듣기는 어떤 거 같아? 그러면 거기서 거의 남편들이 뭐 한번 줘봐. 그러면 듣고 한국말 잘하네 애가. 근데 당신은 이거 모르는 내용이고 당신은 이 사람 말을 듣고 변해야 되고 그러면 이제 남편들이 저를 공격해요. 나 그새 제가 남편 편이 아니라 남자 입장을 소개할게요. 그러면 남자는 엄청 오기 싫은데 온 거예요. 너무너무 오기 근데 그럼 여기 왜 왔겠어요? 아내분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기 때문이에요. 두려움. 아니 근데 이게 뭐 오해일 수 있으니까 우리 남편분한테 직접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. 우리 김창옥 선생님을 왜 그렇게 싫어하시는지 저희가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? 네. 김 선생님 잠깐 귀를 막으시고. 일단 우리 집사람이 어디 사연 보내는 거 이런 거 좋아합니다. 사연 많이 잘 안 보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런 강연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. 근데 오는 길이 조금 힘들거든요. 열차 타고 KTX 타고 다시 여기 와 지하철 타고 와서 도보로 11분. 도보로 11분. 와 진짜 사랑꾼 11분까지. 진짜 사랑꾼. 근데 네. 제가 발이 좀 아파서 조금 늦게 걷거든요. 네네. 거기 못 들어갈까 봐
저 앞에서 걸어가는 거예요. 혼자 들어가려고. 네. 안 챙기고. 질투가 많으시네. 근데 사랑이 고픈 사람이다 보니까 아이들한테도 질투를 하고요. 아, 애들한테도. 네. 또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하던 팬이 있어요. 최수종 씨라고. 아. 또 싫어하죠, 또 싫어하죠. 최수종 씨 나오는 건 못 봐요. 야. 내가 솔직히 같이 없을 때 제가 몇 번 봤습니다. 안 본 게 아니에요. 안 본 게 아니야. 그런데 제 직장 선배인데 별명이 직장, 기생오렵이었어요. 직장 선배인데. 20년을 그 선배를 안 봤는데 그런데 생긴 게 눈 부리부리하고 네. 쌍꺼풀 진하고 네. 네. 항상 저기 보면은 2대 8 가르마 하고 있잖아. 너무 똑같구나. 자꾸 얼굴이 생각이 나니까. 너무 싫지. 아, 그럼 뭔지 너무 싫지. 난 네. 이해해요. 너무 싫지. 아, 그래서 볼륨 올리면은 볼륨 줄이라고. 아. 아니 근데 진짜 그러 이해해요. 내가 너무 싫어하는 대상이 너무 근데, 똑같이 생기면 네. 일단 그냥 좋게 시작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. 그럴 수는 있어요. 네, 이해는 합니다. 네.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. 신생아를 이제 우리가 양육하다 보면 이런 욕조통에다가 놓고 목욕을 시키잖아요. 네네. 그럼 아이를 시키면서 때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. 네. 그러면은 아이는 빼고 물만 버려야 되는데. 근데 목욕물이 더러우니까 우리가 애도 같이 버려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경우냐면 자기가 어렸을 적에 상대적으로 좋은 자녀로서의 기억이 많아요. 그러면 나도 결혼해서 얼른 애 낳고 싶지 않겠어요? 근데 나는 내가 자녀였을 때 너무 안 좋은 기억이 많아. 그러면 아이, 난 결혼 안 할 거야. 나 애 안 낳고 싶어. 좋은 부모 될 자신이 없어. 이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. 나 아버지한테 너무 상처가 많아. 그럼 아버지처럼 생긴 사람 일단 싫어요. 맞아. 저렇게 선명하게 생기고 나 싫어. 일단 싫어. 이유도 없어. 그리고 굳이 인연 안 맺고 싶어요. 왜냐면 그 사람을 볼 때 그게 생각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. 그러니 뭐 우리 형님께서 아 뭐 저하고 닮은 그 누군가에게 아 난 너무 별로였어. 저의 기생 선배님에게. 근데 정말 오시기 어려운 자리에 오신 거예요. 진짜 그건 아내에 대한 배려. 진짜 이거 핸드백 비싼 거 사주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 하실 거예요. 맞습니다. 네. 형님 어떻습니까? 제 얘기. 다 없앴습니다. 어떤 뭘요? 선입견 다 없애고요. 선입견을 이제 다음에 나올 거니까 그 방송 봐야지. 이제 봐야잖아.